사자가 작아졌어. 정성훈 지음. 사자가 작아졌다고? 사자가 왜 이렇게 큰데? 사자가? 한번 볼까? 이 색깔도 되게 막 약간 팝아트적이고 되게 예뻐요. 야, 사자가 접시 안에 있는데? 어? 진짜 작아졌나 봐. 되게 큰데? 사자는 어제처럼 점심을 먹고 눕기 좋은 자리를 골라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 아이쿠. 아무 이유도 없어요. 맥락도 없어요. 그냥 작아졌어요. 정말 작아졌어! 대박! 나무도, 풀숲도, 들지도, 야, 들지보다 더 작아졌어? 개울도, 아꾸꾸, 너무너무 커져버렸어! 사자 살려! 어프, 어프, 어프. 어제처럼 첨벙첨벙 개울을 건너려던 사자는 콩처럼 떼굴떼굴 구르더니 개울에 푹 빠져버렸어. 이게 누구지? 두두두둔, 두두두둔. 왜? 왜? 가젤은 한참 동안 사자를 바라보았어. 자기가 구해준 것이 사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거든. 너 혹시 사자 아니야? 그럼 내가 사자를 구해줬단 말이야? 가젤은 어제 사자한테 엄마를 빼앗긴 일이 떠올랐어.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으면서 울었던 일이 떠올랐어. 널 당장 다시 물에 빠뜨려버려야겠어. 잠깐만. 그게 네 엄마였다고? 나는 그냥 점심을 먹으려고 잡았던 것뿐이야. 그것 말곤 아무것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 보다시피 난 너보다 훨씬 작아졌어. 물에 빠뜨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네 마음을 달래줄게. 어떻게 하면 될까? 아, 그래. 꽃이 돋겠다. 아프리카에는 없는 꽃들도 너한테 줄게. 뜨른. 뚜루뚜뚜뚜루 필요 없어. 노래 불러줄까? 노래? 댕기댕기댕기댕기. 그러지 마. 오오. 아, 네 뿔에 진짜 멋진 그림을 그려줄게. 넌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멋진 가젤이 될 거야. 그만해. 그렇다고 화가 풀릴 것 같아? 그럼 이건 어때? 시원하지? 우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그리고 또, 다 소용없어! 그냥 우리 엄마를 돌려달란 말이야! 가젤은 처음 사자를 만났을 때보다도 더 슬펐어. 가슴이 꾹 막혀서 숨쉬기도 힘들었어. 사자는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러고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 그럼 날 먹어. 자. 사자가 한 말이 가젤 귀에 뱅뱅 맴돌았어. 사자가 한 말이 가젤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 가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 아니야, 이제 됐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더구나 나는 풀만 먹는데 너를 어떻게 먹어? 나도 엄마가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걸 알아. 그래서 슬픈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엄마를 잊을 수 없으니까. 사자는 가젤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가젤처럼 다시는 엄마를 못 본다면 정말 슬플 것 같았어. 울지 마. 널 슬프게 해서 미안해.
있는 사자가 다시 커졌어. 사자는 오랫동안 가재를 안아주고 싶었어. 들은 어? 어? 드든 사자는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갔어. 가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 잠깐만! 들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름다웠어. 어?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 잠깐만! 가젤, 아까 구해줬는데 고맙단 말도 못했네. 아이, 괜찮아! 알았어, 이게 저리 가! 저리 가! 지금도 아프리카 들판에서는 가끔 사자가 가젤을 뒤쫓는 모습을 볼 수 있다지. 사자가 작아졌어. 어떠세요? 저는 이 책 일러스트도 너무 좋았고 이거 하부르타나 이런 거 수업하기도 되게 좋아요. 애들이랑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된 게 사갈까?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 아이 사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계속 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 거고 여기서 이제 감정을 같이 느낀 거죠. 공감해 준 거죠. 미안하고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다시 커지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되게 가끔 가다가도 또 꺼내서 읽는 되게 좋은 책이에요.